네, 이어서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남구 여성 친화 서포터즈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정헌 시민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여성 친화 서포터즈 회원들이 11월 20일 화요일 오전 전북 군산시로 역량 강화를 위한 탐방에 섰습니다. 여성 친화 서포터즈 회원들은 각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생활하기 불편한 부분이 주변에 있는 것을 발굴하여 담당 부서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친화 도시로 만들어가는 회원들의 활동은 성평등을 비롯하여 우범지대에 불편하게 생활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면서 개선이 된 부분을 볼때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군산시 개복동은 2002년 1월 성매매 업소에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 건물에 있던 종업원들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곳입니다. 최근 군산시는 개복동 화재 건물을 포함하여 재개발 계획을 세웠고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청소년 문화 공간과 공원으로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방치되었던 건물 벽면과 창문에 벽화가 그려지고 갤러리와 한국화, 서양화, 조각 디자인 등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여성 친화 서포터즈 회원들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비롯하여 주변의 여성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미리 보고 찾아서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 광주 남구에 접목시켜 남구가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CNB 김정원입니다.